이렇게 되면 앞쪽을 바라볼 수가 있는 양주 시민축구단. 김경훈이 왼쪽까지 받아놓고 유현승 크로스 굴절. 잘했고요. 오른발 직타 들어갔습니다. 들어갑니다. 양주 시민축구단이 대포알 한 방을 꽂아넣습니다. 윤병호 선수고요. 아 정말 이 굴절된 크로스를 논스톱 다이렉트 임팩트 슛. 와 정말 환상적인 슈팅을 보여줬습니다. 네,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이었고요. 네 다시 한번 보시죠. 아 일단은 이 크로스가 굴절이 있었고 세컨볼을 그대로 아하 네 김태용 골키퍼도 이미 궁의 결과를 좀 알고 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정말 상단 구석으로 꽂히는 환상의 슛이었고요. 네. 아 이 정태훈 선수가 좀 역동작에 걸렸을까 느낌이 좀 있는데요. 오른발 이번에 낮게 크로스 맞았죠? 반대편 슛! 골! 들어갑니다! 곧바로 맞불을 놓습니다. 경주와 수원! 아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.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세컨볼이 흐르게 돼 있거든요. 네! 이것을 놓치지 않는 양준모 선수가 되겠습니다. 서동현이 빠진 상황 그라운드의 중심은 양준모였습니다. 스코어 1대1 게임 리셋! 줄어들었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공다희 선수가 1대1 하는 경향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아 넓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었던 양준모의 왼발 슈팅. 확실히 박스 안쪽에 많은 숫자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양주 시민축구단입니다. 그렇습니다. 와 방금 정말 이 양준모 선수의 골이 일어나면서 주변에 있던 경주한 수원의 선수 모두가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네. 보이네요.